활성산소에 대해서 했었죠. 그 활성산소를 제가 했었던 까닭도 어디 있는 거니 연세가 되셔가지고 제일 무서운 게 밭을 본 거 아니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은 암 같은 게 그러니까 그래도 젊은 사람은 암이 빨리빨리 확확 진행을 해가지고 생명을 잃을 그런 단계로 가는 것도 빨리 가지만 그러니까 연세가 좀 드시고 나면은 암의 진행 속도도 굉장히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의 경우는 혹시 암이라는 어떤 그런 거를 하더라도 절대 그 젊은 사람들 말로 쫄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행이 늦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암을 그대로 가지고서도 사는데 별로 그렇게 큰 문제나 불편이 없습니다. 특정 암 한두 가지를 빼놓고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뭐 무서워하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제일 제가 염려되고 걱정하는 건 뭐니 행여라도 치매가 연세 드신 분한테 뭐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치매보다 무서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까지 알던 내 가족을 못 알아보고 참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곤란한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여러 번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치매를 그러니까 치매라는 그 자체가 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모르는 거니 오는 거를 천천히 늦도록 만들 수는 있고 그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일러드리는 게 바로 뭐니 그래서 그동안 그런 것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게 가장 게 연세가 드실수록 이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자꾸 쇠퇴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으로 하면은 근육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이 젊어서 20, 30대 때 가장 근육량이 많다가 40대 들어서면서부터 근육량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가지고 60대나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근육량의 반 이하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되시면 근데 그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게 60대보다 70대, 70대보다 80대가 근육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연세가 되시면은 낙상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낙상하지 말라고 하는 까닭이 어디 있는 거니? 낙상이, 왜 낙상을 하게 되는 거니? 이 다리, 그러니까 하체 쪽에 근육량이 빠지게 되면은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그 자체가 연세가 드시면 점점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근육량이 빠지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걷다가 누구와 이렇게 부닥쳐도 맥없이 넘어가고 또 그게 아니고도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별다른 특별한 게 없는데 다리에 힘이 그냥 맥없이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다리가 풀리면서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저앉을 때도 어떤 분이 다행히 그냥 그대로 좀 그러니까 이 이상한 표현으로 얌전하게 주저앉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자세가 그러니까 비틀어져 가지고 어디에서 부닥치거나 아니면 바닥에 예를 들어서 단단한 돌 같은 게 있어 거기에 가게 되면은 문제가 참 심각하게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제가 그러니까 그동안 쭉 한 거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근육량을 늘리니까 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운동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운동이라는 게 무슨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운동이 아니라 계속 걸으시는 거. 그러니까 젊었을 때보다도 오히려 연세가 드셨을 때 더 열심히 걸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노인분을 보고 참 그분 그러니까 참 아이디어가 좋으시다라고 생각한 게 이분이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그러니까 트롤리를 왜 저 슈퍼마켓에 가면 트롤리 많지 않습니까?
그 추리를 하나 그러니까 가지시고 운동장을 하루에 제가 여쭤봤어요. 몇 바퀴 노시느냐고 했더니 이분이 80세가 훨씬 넘으신 분인데 최소한도 5바퀴를 돈다고 해요. 그래서 거리상으로 따져보니까 아무리 안 돼도 그러니까 1km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85, 86세 정도 되신 분인데 걷는 것만큼은 그렇게 그러니까 잘 걸으실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다리니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는 걸어가는 데는 자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게 좌우지간 그러니까 그렇게 걸으시는데 혹시 행여라도 그렇게 넘어지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여지껏 하신 분들 중에 이 저한테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이 많이 제가 상태를 보고 집행위를 사용하십시오 하고 제가 권해드렸는데 이분이 어떤 말이 이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집행위 그거는 그러니까 좀 부끄러워서 집행위를 못 쓰시겠다고 그런데 바로 제가 딱 그 말을 하고 그 다다음 날 저한테 왔다 가셨던 그 다다음 날 보면 넘어지셔가지고 얼굴을 다 까시고 그리고 왼쪽 그러니까 이 왼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그랬어요. 다행히 어디가 부러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러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분이 지금도 열심히 집행위를 짚고 다닙니다. 근데 집행위 짚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전을 위해서 집행위가 필요하시면은 반드시 집행위를 짚고 다니세요. 집행위 쓰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필요한 나이가 되면 다 그러니까 쓰셔야 되는 거니까 꼭 명심하시고 집행위 짚고 다니시라는 거.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체 근육이 빠지게 되면 어떤 또 현상이 오게 되는 거니 제가 건강 강의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건강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수승화강이라고 그랬죠. 아, 즉 아래가 우리 몸의 수에 해당되는데 아래의 물의 기운이 위로 올라와서 위의 화의 기운을 내려줘야 되는 게 이 화의 기운이 내려가지를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 바로 탈모가 되는 것도 위의 화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위에 머물게 되면은 그게 탈모까지도 물론 그 탈모의 그러니까 다른 원인은 장에서 대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대장 안에 있는 바로 유해균과 유익균의 싸움에서 유해균이 유익균을 누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장의 독성분이 그러니까 탈모를 일으키지만 근데 그 탈모를 가는 데에는 그러니까 도움을 주게 되는 게 바로 화의 기운이 위에서 이게 그러니까 멈춰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머리 맨 위 부분을 백회라고 하는데 백회라는 말이 뭔가 하니 모든 뇌의 집합체가 되는 위치다 그래서 백회라고 하는데 백회에 화의 기운이 모이게 되면은 두통도 생기게 되고 이 백회에 화의 기운이 모이게 되면은 두통이 생기고 이유 없이 그러니까 머리가 띵하고 아픈 증상이 오는 거는 바로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젊으셨어도 느끼셨겠지만 어떤 일로 인해서 분노가 심하게 되면은 바로 그게 두통을 일으키죠. 머리가 띵해지죠. 그 까닭이 왜 그러냐니 조금 이따 제가 그 머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화의 기운이 머리 쪽으로 집중해서 모이게 되게 되면은 머리가 띵해지고 아프게 되는데 그 까닭이 왜 그런 거니? 우리가 어떤 그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따 식사와 관련된 말씀도 드리겠는데 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소화가 돼가지고 영양소가 흐려서 피에 의해서 온 몸을 돌고 필요한 곳을 돌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거니? 피가 깨끗이를 못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피가 깨끗하고 피가 건강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피가 탁해지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바로 피가 탁해진다는 것을 양방에서는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러는데 그 뭐 그렇게 그런 말 일일이 외우시고 하실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해서 한마디로 피가 탁해지고 더러워지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런 말이 그거를 얼른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면은 피라는 게 물이 맑으면 맑을수록 잘 흐르게 되지만 탁하고 지저분하고 찌꺼기가 있으면 당연히 못 흐르는 것처럼 내 몸 안에 있는 피도 바로 그 콜레스테롤이라는 더러운 그게 많게 되면은 자연이 제대로 흐르지를 못하게 되고 잘 통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뇌로 가게 되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우리 뇌에는 우리 이 몸의 이 장기 중에서 가장 실핏줄이 모세혈관, 가는 혈관이 가장 많은 곳이 뇌하고 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들으셨겠지만 이 눈이 그러니까 눈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온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게 그리고 노화라는 것을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우리가 눈에서부터 노화를 외부적으로 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좀 늙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눈에서부터 느끼게 되는 게 바로 그래서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눈과 이 뇌 속에 있는 모세혈관이 모세혈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지극히 가는 실핏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금방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겠지만 실핏줄에 피가 제대로 통하려면 피가 깨끗하고 맑아야 되지 그 안에 찌꺼기가 있게 되면 당연히 가다가 막힐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보낸 게 제가 지금 이것도 벌써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독을 뭐 자신의 몸을 해독을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해독이라는 자체를 따르고 하는 것보다 평소에 해독에 신경을 써서 그러니까 음식물을 그 자체로 해독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뇌에 가는 전에 제가 그 두통이 올 때 이 풍지 부분, 바로 귀 뒤에 풍지와 이 태양혈을 눌러주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바로 이 뒤에 풍지 있는 그 부분이 뇌로 가는 경동맥이 올라가서 뇌에다가 그러니까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 피딱지가 그러니까 어혈이 피 속에 가서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게 되는 거니? 이 머리 그러니까 뇌 속으로 골고루 피가 잘 통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디 가다가 도중에 딱 막혀서 그러니까 피딱지 때문에 그게 맞게 되면 그 앞쪽으로는 더 이상은 그러니까 혈액이 그러니까 이 돌질 못하고 공급이 못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춰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니 우리 몸도 살아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혈액이 더 이상 통하지 못하게 되면 썩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뭔가니 당뇨 환자의 경우 당뇨병 환자의 경우 하체 부분에서 특히 발끝 같은 데가 피가 제대로 통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거기서 썩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제대로 자신의 몸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그러니까 이 발가락을 자르게 되는 그 발가락뿐만이 아니라 당뇨로 했을 때 눈이 멀게 되는 가락도 바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눈 안에 모세 혈관 속에 피가 더 이상 통하지 못해서 거기에 멈추게 되면 그 안에서 썩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게 되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 그러니까 실명이 되고 거기서 더 심하면은 그러니까 알고 적출까지 해야 되는 마치 발가락을 잘라야 되는 여간이 피가 거기에 정체돼 가지고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면 그대로 썩기 때문에 자르지 않으면은 온 몸에 온 몸 자체가 점점 썩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그 담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치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니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혈액이 뇌로 공급되는데 가다가 어느 중간에 멈추게 되면 그 이상이 못 가게 되면은 그 바로 혈액이 가서 멈춘 그 앞에 부분은 다 못 쓰게 되는 거고 바로 그게 그러니까 치매로 하게 되는 게 우리 뇌는 원래 이 3-4세 정도의 뇌 자체의 생성은 다 끝납니다. 불과 3-5살 때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해야 되는 게 뇌의 기능만 더 추가되는 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3-4세 때 시작된 그 기억의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세가 되셔도 그대로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어떤 거니 어떤 그니까 예를 들어서 바둑이라든가 피아노 같은 거를 할 때 그러니까 3-4세 때 시작한 사람은 그게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제대로 쉽게 잘 뻗어 나가는데 좀 나이가 들어서 예를 들어서 10살이 넘어서 시작한 사람은 제가 이거는 바둑하는 사람에게서 제 친구 중에도 그러니까 바둑 9단 정도 되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들어본 이야기인데 그 바둑이 6-7살보다도 조금만 더 늦어도 9단 따는 경우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즉 한마디로 해서 6-7살이 넘어서 바둑을 하면은 9단을 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게 왜 그런 거니? 우리 뇌의 발달에서 뇌라는 자체가 전부 만들어지는 거는 3-4세 정도지만 그 다음에 뇌가 기능에서 기능을 첨가해 나가는 그 과정이라는 데에서는 뇌의 이 기억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니? 뇌의 기억세포는 우리 뇌의 주름을 잡아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사물을 보거나 예를 들어서 언어를 배울 때 그 단어라든가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새로운 단어라든가 그런 또 새로운 사물을 보게 되면 그게 뇌에 가서 탁탁 이렇게 이 주름으로 잡혀가지고 그 주름이 일단 잡히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받고 보고 들었던 거를 나이가 들어서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그 기억의 주름이 그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름이라는 게 참 묘하게도 연세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주름이 잘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잡혀도 풀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여기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저한테 들었던 얘기 요금과 따라서 가면서 오늘 뭔 얘기 들었지? 그게 왜냐하니 주름이 잡혔으니까 잡힌다 하다가 도로 싹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도대체 아까 뭔 얘기 다 내고 그 듣긴 들었네 뭐였지 그런 바닥이 기억의 주름이 뇌에 제대로 잡히질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젊은 사람하고 이 듣는 청력의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은 분명히 내 호주머니에 속에 넣고 그러니까 제일 볼륨을 적게 이렇게 했는데도 이 전화가 울리면 어린아이는 저기서 벌써 압니다. 전화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 하나 제가 여기다 놓고 있는데, 아니 다른 분이 여기서 저 놓고 있는데 제가 여기만 앉아 있어도 여기서 가는 거 잘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째서 그런 거니, 이 그러니까 청력에 주파수가 있는데 그걸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데, 사람의 가청 주파수는 15Hz에서 한 2만 한 4000Hz 정도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개의 경우는 그게 어느만이 10만 Hz가 넘습니다. 그래서 개는 그러니까 주인이 오는 거를 소리로 듣는 게 아니고 그 주파수로, 즉 땅이 이렇게 진동하는 그거를 딱 감지하고, 그게 아 이거 주인의 발자국 소리다, 이건 생판 모르는 거다, 금방 감지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람의 체온은 36.5도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근데 개는 얼마만이 42도 정도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15에서 한 2만, 한, 예, 2, 3천, 그 정도까지 밖에는 못 듣지만, 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를 듣기 때문에, 그래서 개가, 그러니까 소리가 나질 않는 발자국 소리만으로도 가는데, 그 신기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더 가면, 코끼리가, 보기에는 덩치가 그렇게 대단히 크고, 보면,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지만, 천만에 왔습니다. 코끼리가 머리도 대단히, 그러니까 지능 지수가 최소한도 서너 살 이상, 여섯, 일곱 살 정도, 그 비슷한 거는 돌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도 지능을 가졌는데, 특히 코끼리가 가진 그, 그러니까 능력 중에서 한 가지가 뭐가 있는 거니, 코끼리는 이 듣는 청력이 자그마치 2km, 2km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걸었을 때 빨리 걸어도 30분 정도 걸어야 되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근데 그 정도에서 나는 소리도 딱 듣고, 아, 내 가족의 발소리다 아니다를 이렇게 구분할 정도로, 원래 코끼리는 모계 사회입니다. 코끼리는 엄마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수코끼리가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올해야 한 살 반 정도 되면 무리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돌보는, 엄마가 대장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한 그러니까 한 살 반 정도 되게 되면은 너는 너대로 나가 살아 하고 내쫓아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다른 얘기도 같지만, 우리가 이 그러니까 뇌에 가는 그 혈액을 그러니까 항상 깨끗이 하려면은 평소에 이 그러니까 해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서 가장 쉬운 거로 첫 번째 오늘 제가 이어드리는 거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도저히 다 기억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오늘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가시고 이것만을 계속 하시면은 틀림없는 말인 게 뭐하니, 표고버섯. 표고버섯 아시죠? 네. 네. 표고버섯 물을 해서 드십시오. 표고버섯, 그러니까 한 두세 개 정도면 한 5g 정도 됩니다. 아주 큰 게 아니면, 아, 두세 개 정도를 물 2L를 부어가지고 끓이시는데, 그러니까 확 끓게 되면 처음에 그러니까 찬물에다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끓게 되면은 그때 불을 확 낮추세요. 불을 확 낮춰가지고 약하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우려내는 겁니다. 표고버섯 안에 성분을, 그러니까 뭉근한 불로 오래 끓여야 그 안에 이 성분이 제대로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 2시간 정도를 끓이세요. 그 정도를, 그래야 표고버섯 안에 성분이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끓인 나머지 찌꺼기는 버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요리하는 데 쓰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버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물만 다려서 먹고 버려야 된다면 아깝지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남은 것도 요리하는 데 다 쓰실 수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좋은 거를 사서 드시라는 겁니다.
네, 어느덧 또 시간이 다 됐네요. 자, 다음번에 다른 해하고 관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